스타벅스 커피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코 싸지 않은 커피 가격에도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가치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오늘은 소비 양극화 수혜주 SJ그룹 이마트에 대한 염승환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투자 유망주 SJ그룹 캥거루 모양의 캐릭터가 들어간 모자나 가방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캉골이라는 브랜드로 이 캉골의 인기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의류 업체들도 극심한 소비 부진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확고한 브랜드를 보유한 기업들은 달랐다. 소비 경기가 회복되자 높은 브랜드 충성도를 보유한 기업들은 매출이 정상화되는 것을 넘어 오히려 코로나19 이전보다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캉골은 SJ그룹의 브랜드로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백팩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2008년 국내의 모자 브랜드로 첫 선을 보인 이후 가방 의류까지 론칭하며 도약했고 2018년에는 캉골 키즈를 론칭하였다. 2015년 200억 원에 불과하던 매출액은 2019년 1000억 원을 돌파하였고 2021년에는 1400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캉골의 인기는 코로나19 이후 크게 올라갔는데 국내 포털 사이트 내 10대와 40대 백팩 검색 순위에서 캉골 백팩은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캉골은 부모님이 자녀에게 사주는 가방 중에서 1순위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것이다. SJ그룹은 다른 의류 회사와 달리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으로 2020년 매출 부진에도 영업이익률이 15%를 기록하며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었다. 동사는 제품 기획, 디자인, 생산 및 유통까지 의류 산업 밸류 체인 전반을 아우르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은 OEM을 활용하고 있어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 비용 통제를 잘하는 것으로 유명하며 경쟁사들에 비해 할인 정책이 적어 마케팅 비용이 크지 않고 온라인 매출 비중 확대로 고수익성을 유지하고 있다. 2018년 론칭한 캉골 키즈가 2020년부터 10% 이상의 이익률을 기록한 점도 수익성 개선에 도움을 주었다. 한국 부모들 사이에서 백팩 구매 1순위로 떠오른 캉골의 SJ그룹. 소비 양극화 시대에 높은 브랜드력을 보유한 SJ그룹의 성장이 기대되는 이유이다. 투자 유망주 이마트. 이마트는 국내 대형 마트의 선두주자이다. 최근 고급 소비가 늘면서 백화점 매출이 늘어나는 바람에 대형마트 매출은 정체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급 소비와 반대되는 가성비 소비는 급증하고 있다. 1000원이라도 아끼기 위해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하지만 디저트는 고급 카페에서 비싼 돈을 내고 먹는다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소비 양극화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될 트렌드이다. 이마트는 가성비 소비라는 트렌드의 수혜를 직접 받는 기업이다. 이마트의 창고형 마트인 트레이더스도 가성비를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방문이 늘어나면서 호황을 맞고 있다. 트레이더스는 이마트가 미국의 코스트코를 벤치마킹하여 만든 창고형 마트이다. 거품을 없앤 가격이 이 안에 있습니다 라는 모토처럼 가격 거품을 없애고 실속형 상품 위주로 구성을 해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트레이더스의 경쟁력은 대량 구매에 있다. 대량 구매를 하면 저렴한 비용으로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 트레이더스는 4,300개의 상품을 대량으로 매입하여 가격 거품을 없앴고 가성비 시대를 관통하는 최적의 유통망을 갖추었다. 트레이더스의 2021년 1분기 매출액은 15.7% 급증했고 시장은 트레이더스의 기대 이상의 성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이마트는 또한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50% 보유하고 있으나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스타벅스 코리아 지분을 70%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타벅스는 소비 양극화에 따른 매출 고성장 트렌드의 최대 수혜 기업이다. 한국은 가히 스타벅스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타벅스는 여타 카페 프랜차이즈를 압도하는 점유율과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2016년 매출에 1조 원을 돌파한 것에 이어 2020년에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더욱 성장하며 매출 2조 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다. 2위 투썸플레이스의 매출액은 3,288억 원이다. 2위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영업이익은 1,640억 원을 기록했으며 2021년 5월 기준으로 1,574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 소비 양극화로 점심은
싸게 해결해도 커피나 디저트는 그렇지 않다. 특히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품은 고가에도 소비가 전혀 줄지 않고 있다. 스타벅스 커피 역시 마찬가지이다. 결코 싸지 않은 커피 가격에도 매출은 매년 성장하고 있다. 스타벅스 코리아의 가치는 2.7조 원 정도로 평가받고 있다. 이마트가 지분 20%를 추가해 지분 70%를 확보하게 되면 이마트의 가치 역시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이마트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이익을 지분법 손익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높아지면 종속법인으로 인식되어 이마트의 연결 실적으로 잡히게 된다. 2020년 스타벅스 코리아의 영업이익은 1644억 원이었고 이마트의 영업이익은 2372억 원이었다. 연결 실적으로 스타벅스 코리아를 잡게 되면 이마트의 연결 영업이익은 4015억 원으로 이익이 급증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가성비의 트레이더스와 브랜드를 중시하는 고급 소비의 스타벅스를 모두 보유한 이마트는 소비 양극화 시대의 투자 목록에 있어야 할 기업이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소비 양극화의 수혜주 기업에 대하여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필자도 스타벅스 커피를 좋아합니다. 이마트의 미래도 밝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염승환 저자님의 투자의 신세계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